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0편 22절에서 23절이 되겠습니다. 시편 50편 22절로 23절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나는 왜 감사해야 하나? 이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 기도에 응답을 가져옵니다. 감사는 우리의 마음을 긍정적으로 만들고 기쁨과 행복을 가져오는 원천적인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유익되고 좋을 때 감사드리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물론 그럴 때도 감사 안 한 사람이 너무 많긴 하지만요. 그러나 내게 손해되고 나쁠 때, 고통스럽고 슬플 때 감사드린다는 것은 대단히 힘이 듭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여순 반란 사건 때 사범학교와 중학교에 다니던 두 아들이 학교에서 전도했다고 공산당 친구에 의해 총살당했습니다. 그때 그는 두 아들의 장례식에서 눈물을 흘리며 열 가지 중 감사드린 두 가지 말씀만 해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두 아들을 미국 유학 보내려고 했는데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감사하고, 둘째는 한 아들이 순교해도 감사한데 두 아들을 낳아 하나님께 순교의 제물로 드리는 영광을 주시니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감사할 것을 찾으면 얼마든지 감사할 일이 있지만 원망과 불평할 것을 찾으면 그러한 것도 태산처럼 많습니다. 오늘 우리는 왜 감사해야 하는가를 가슴에 손얹고 살펴보아야 합니다. 칼빈은 말하기를 외식하는 신자는 위급할 때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러나 그 위급에서 근심을 받은 후에는 감사할 줄 모른다. 이는 위선자라고 말했습니다. 세르반데스는 인간이 범하는 가장 큰 죄는 감사할 줄 모르는 것이다. 지옥은 배은 망덕한 무리들로 가득 차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의 우지미라 간조는 아무리 이해심이 많고 열심히 뛰어난 행동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께 향한 높은 감사가 없다면 생명 있는 신앙생활은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아이자크 왈토는 하나님은 두 개의 거처가 있다. 하나는 천국이요, 다른 하나는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감사할 것은 예수 믿게 된 것이 제일 감사한 일입니다. 성경에는 사람이 온 천하를 다 얻고도 자기의 목숨 하나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의 목숨을 바꾸겠습니까? 이 세상 부귀, 영화, 공명을 다 얻는다고 해도 그것은 일순간적인 것입니다. 꿈에 한상 잘 차려놓고 잘 먹고 난 다음에도 꿈에서 깨어나면 여전히 배가 고픈 것처럼 세상 부귀, 영화는 그 시안이 차면 남는 것은 허무 맹랑한 것밖에 없습니다. 미국의 기업가였던 하워드 휴즈는 영화사, 방송국, 항공회사, 호텔, 도박장 등 50개 업체를 가진 굉장한 부호로 젊은 시절에 할리우드의 영화배우들과 수많은 연문을 뿌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대인 기피증이 점점 심해져서 45세 때는 완전히 외부와 단절된 채 숨어 지냈습니다. 말년에는 여러 나라에 마련한 자기의 처소의 비행기를 타고 이리저리 옮겨가면서 살았습니다. 집에도 무균실을 설치해놓고 무균실에서 살았으며 누가 자기에게 해칠까 두려우면서 계열사 사장에게도 오직 전화를 통해서만 이야기하고 협의했습니다. 또 이발을 안 해서 손톱이 매발톱같이 머리가 사자 머리같이 길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발사가 혹시 가위나 칼로 찔러 죽을까 겁을 내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음식은 독이 들었기나 균이 올까 싶어 겁이 나서 닭고기만 먹고 닭고기 주스만 마셨습니다. 그는 극히 영양실조에 걸려서 말리는 정신병 현상까지 일으켰다가 비행기로 이동 중에 죽었습니다. 그는 많은 재산을 남겼으며 그가 죽어갈 때 세 마디 말했습니다. Nothing, nothing, nothing. 헛되고 헛되고 헛되도다 하고서 죽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재산 가지고 현란한 삶을 살았지만 죽음에 처할 때 영혼이 구원받지 못한 그에게는 모든 것이 물거품이요 일장지춘몽이었습니다. 노벨상을 수상했던 어네스트 헤밍웨이도 62세 사망할 때까지 허무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는 명예도 있고 돈도 있고 사람들의 칭송 속에 살고 결혼도 여러 번 했다가 이혼했습니다. 그러나 끝내 그는 난 필라멘트가 끊어진 등 빈 증구처럼 공허하다는 유서를 남기고 총으로서 자살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없이 인생을 사는 것은 전국적으로 그 누구를 불구하고 헛되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천하에 그보다 더 큰 영화를 누린 사람이 없지만은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헛된 인생 속에서 예수를 믿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해야 될지 모릅니다. 이거 감사할 것 중에 가장 큰 감사할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시대에 태어난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로마서 10장 11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되는데 예수의 복음이 증거되지 않을 때 태어난 사람은 믿을려도 믿을 수가 없어요. 못 들어봤으니까. 베드로전서 1장 20절로 21절에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다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시대에 태어난 것 이건 너무나 가슴 저리게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에도 처음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만 해도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어마어마한 핍박을 받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1784년 이성훈이 북경에서 세례를 받은 때로부터 신앙의 자유가 인정된 1886년까지 100년을 통해서 우리 한국에 예수 믿다가 사형을 당한 사람이 무려 1만여 명이 넘습니다. 또한 40년간 일제치하와 6.25 기간 중에도 예수 믿는 것은 여전히 어려웠습니다. 일제치하에는 신사참배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해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고문과 박해를 당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 정도는 더욱 심했습니다. 만일 우리나라 해방이 나흘만 늦었다면 20만 기독교인들이 몰살당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한국의 기독교인들을 모두 다 참살할 계획을 세우고 비밀리에 살생부를 만들었으나 나흘 전에 1945년 8월 17일 대학살을 계획했으나 나흘 전에 하나님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탄을 투하해서 일본을 항복시켜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나흘만 늦었더라면 예수 믿는다고 일본 사람에게 20만 명의 크리스찬이 대학살을 당할 뻔당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선조들이 생명을 걸고 기독교를 지켜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를 편안하게 믿게 되는데 이렇게 예수를 편안하게 믿을 수 있는 때에 태어난 것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처참한 순교와 고통을 당했다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날 이 시대에 태어난 것도 감사해야 되고 한국같이 자유롭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나라에 사니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현재 우리나라에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마음에 맞지 않다고 불평과 원망과 탄식이 있지만은 실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는 자유의 하늘나라에 자유의 땅 위에서 마음대로 예배드리고 전도할 수 있고 이행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시편 33편 12절에 야훼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신 받은 백성은 복이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유롭게 믿을 수 있고 예배드릴 수 있고 전도할 수 있고 교회 세울 수 있으니 복 있는 나라인 것입니다. 신앙의 자유가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멀리서 찾을 필요 없어요. 발로 휴연선 건너편 지역 북한 땅은 신앙의 자유란 한 방울도 없습니다. 국제 오픈도어 선교회가 2004년 1월 발표한 종교 자유 박해 국가의 순위를 보면 북한은 최악의 기독교 박해 국가로 2년째 부동의 1위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평양에 전시용으로 두 곳의 교회를 운영하면서도 진짜 기독교인이 발견되는 즉시 투구하거나 처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북한에 추정컨대 한 40만 명의 기독교인이 있는데 이들은 다 전전긍긍하고 지하에서 극동방송 라디오를 겨우 틀어들으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전 세계적으로 약 2억의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극심한 박해를 당하고 있으며 4억 정도의 신자들은 상당한 처벌을 당하고 있습니다. 박해 국가 2위인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우에는 국교인 회교를 버리고 기독교를 개종하면 즉시로 사형에 처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예배를 드리다가 경찰에 적발되면 바로 추방됩니다. 이러한 나라들이 땅에 수두룩하게 있는데 우리는 예배 드린다고 체포당하거나 처형당하거나 자유를 구속당하는 일이 없으니 우리나라 좋은 나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좋은 나라를 주신 것을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또 내가 좋아하는 교회가 있으니 감사해야 돼요. 교회는 우리 집과 같습니다. 육신의 집이 중요한 것처럼 영적인 집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가 마음에 들고 좋은 교회가 있다는 것 참 좋지요. 저는 해외여행을 하면은 어느 도시에 가든지 제일 먼저 찾는 것이 한국 음식점입니다. 좋은 한국 음식점이 있으면 그곳에 있을 동안에 그렇게 살기가 좋아요. 잘 먹을 수 있으니까. 그러나 좋은 음식점이 없으면 하루가 여삼초 갖고 빨리 떠나고 싶습니다.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은 좋은데 영적인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교회가 있다는 것 정말 우리 감사해야 돼요. 에베소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 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주의 몸이요 그곳에서 우리가 충만한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한 교회에 정을 붙이지 못하고 이리저리 옮겨다니는 뜨돌이 교인들이 많아요. 2003년 교회 성장 연구소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 개신교인의 76.5%가 교회를 옮긴 경험이 있고 또 다른 통계에 따르면 기독교 6명 중 1명이 교회 등록하지 않고 뜨돌이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통계에 의하면 기독교 이외의 종교를 가진 사람들의 58.4%가 예전에는 개신교 교인이었으나 현재는 교회를 떠나서 다른 종교를 믿는다고 말합니다. 현재 종교를 갖고 있지 않지만 과거에 종교를 가졌다고 응답한 사람들 중 73%가 기독교를 믿었다가 그들은 타락해서 안 믿는다고 말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약 천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교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뜯어라 다니는 신앙을 하다가 혹은 타종교로 옮겨가기도 하고 신앙을 버리기도 합니다. 왜? 교회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메시지가 마음에 와 닿지 않아서, 마음에 맛있는 영적 영양분을 취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종교를 택하든지 혹은 교회를 떠나든지 타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 마음에 드는 내가 예배 드릴 수 있고 살찐 꼴을 먹을 수 있는 교회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 우연히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내 마음에 드는 교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기가 막히게 고마운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또 감사해야 될 것은 잃어버렸던 나를 찾았으니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내가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정체불명의 존재였습니다. 당신 누구요? 정체불명의 사람입니다.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간지 모르고 취생몽사 안개구름같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 정체불명의 사람이 분명한 정체가 밝혀집니다. 어떻게 정체가 밝혀지느냐? 요한복음 1장 13절처럼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확실한 정체성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퇴직 후 더 이상 명함이 없는 직장인들이 굉장히 절망에 처한다는 말을 제가 읽고 들어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퇴직 후 명함이 없는 상실감을 맛본다고 합니다. 아주대학교의 심리학과 교수인 김영진 박사는 이 상실감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의 자긍심은 자신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어느 직장이나 분야에 소속됨으로써 자연히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이것이 소위 후광의 효과다. 그런데 직장을 그만두면 위상이 달라진다. 명함을 내밀 일도 없고 어디 마땅한 갈 곳도 없고 회사 앞 술집에서 외상술을 먹을 입장도 안 될 때 상실감을 느끼는 것이다. 월간조선 2002년 5월에 보면 재벌 계열사의 대표였다가 퇴직한 한 사람이 인터뷰한 내용이 있는데 기자가 퇴직 후 가장 직접적으로 부딪히는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묻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사람을 만나면 당연히 주고받던 명함을 내밀 필요가 없다는 것이 가장 당혹스러운 변화였습니다. 무심결에 포켓도에 명함을 찾다가 아 내가 그만뒀지라는 생각이 퍼뜩 들면 허무감에 말할 수 없는 좌절감을 느낀다고 말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직장을 잃어버리고 명함을 줄 수 없을 때만 하더라도 벌써 자괴감을 느낍니다. 자기 소속이 없고 자기 존재가 무엇인지 모르고 정체불명의 사람이 됩니다. 사람이 여러분 정체불명의 사람이 되면 얼마나 마음이 불안합니까?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 대속으로 새로운 피조물된 자기의 새로운 모습, 자화상, 자기 정체를 뚜렷이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 누구냐? 고린도후서 5장 11절의 말씀대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당신 누구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영광과 평안을 얻은 사람이다. 당신 누구냐? 나는 마귀와 세상에서 해방되고 거룩함과 성령 충만받은 사람이다. 당신 누구냐? 나는 예수님의 채찍에 맞으신 공로로 치료받고 건강한 사람이다. 당신 누구냐?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주와 가난에서 해방 얻고 아브라함의 복과 형통을 받은 사람이다. 당신 누구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사망과 음부를 이기고 부활과 영생과 천국을 가진 사람이다. 신분이 뚜렷합니다. 자다가 깨어나도 분명하게 자기 신분을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군대에 있을 때 자다가도 상사가 와서 옆구리를 탁 차면서 너 누구냐? 예, 1082-2498입니다 군번을 분명히 해야지 군번 잘못했다가는 눈에 번개불이 나도록 한대 올라옵니다. 그러므로 늘 군번을 외웠으니 1082-2398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가 언젠데.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너는 누구냐? 십자가를 통하여 나는 오중복음을 옷 입은 사람인 것입니다. 얼마나 분명한 우리는 자기의 존재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므로 상실감이 없습니다.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그런 희미한 생활 속에 살지 않습니다. 거기에다가 좋으신 하나님을 깨닫게 되니 얼마나 좋습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하나님, 우리의 친아버지가 되신다는 것 너무나 좋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하여 이 세상에 살 동안에 우리는 3대 재앙을 가지고 있는데 3중 축복을 받았습니다. 죄로서 영혼이 죽고 저주로서 가난하고 병들고 육체가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로 죄를 용서하고 생명을 주시고 저주를 담당하고 축복을 주시고 채찍에 맞음으로 치료함 주시고 부활 영생을 주셨으니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는 전인 구원을 얻었으므로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마침내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이런 좋은 하나님을 모시고 있으므로 마음에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 수 있으니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또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살게 되었으니 감사하죠. 우리가 이제는 우리의 인간의 수단과 방법과 노력으로 살지 않습니다. 우리 힘으로 짐을 짊어지고 우리 힘으로 일을 행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는 짐을 맡기고 일을 맡길 분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에게 나아가서 우리의 짐을 맡기고 우리 일을 맡길 수 있으니 얼마나 행복합니까? 답답하고 슬프고 고통스러움을 혼자 걸머지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상처투성이가 되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 구원의 하나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두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같이 우리를 업고 강을 건넙니다. 한강을 여러분 걸어서 건널 사람 누가 있어요? 못 건너죠. 하나님께 업히면 건너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업고 강을 건너시고 고비 사막을 누가 지나갑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안고 사막을 지나가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신명기 1장 31절에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늠같이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의 행로 중에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신다니라. 야, 그러므로 나를 업고 강을 건너주시고 나를 안고 사막을 지나가 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업히고 안겨서 사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인생을 가는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엎였으니 어떤 강물도 급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앞이었으니 안겼으니 어떤 광야도 급나지 않고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렇게 평안을 얻을 수니 감사하고 전적으로 의지하고 기도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어려움 당할 때 부탁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지 않아요? 내 일을 부탁할 수 있는 사람, 내가 부모님에게 부탁할 수 있고 형제들에게 부탁할 수 있고 친구에게 가서 내 어려운 사정을 부탁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러나 아무도 부탁할 수 없는 객지에서 외로운 나그네가 되어서 한다면 절망할 수밖에 없지 않아요? 우리는 부탁할 수 있는 분이 계십니다. 시편 37편 5절에 너 길을 야훼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제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너 공의를 대단히 빛같이 하시려니 맡길 수가 있습니다. 시편 55편 22절에 내 짐을 야훼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제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맡아주는 사람이 있으니 너무나 좋잖아요. 내 인생을 맡아줄 사람, 내 죄짐을 맡아주고 내 허물을 맡아주시고 병도 맡아주시고 저주와 가난도 맡아주시고 죽음조차 맡아주시는 하나님, 내 인생에 매일매일 짐을 짊어지고 맡아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할 수 있으니 너무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우리가 무의미하게 이러한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매일 감사해야 돼요. 셋째로 천국 소망이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람이 한번 나서 죽는 것은 정한 이치입니다. 죽고 난 다음 어떻게 되나요? 영원한 희망이 없는 사람은 이 땅에서만 살다가 잠시 삶이 끝나면 어디를 갑니까? 주님은 마귀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천국을 주신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 그가 우리를 허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우리는 허감의 권세에서 건져내어서 지금 하나님 아들 나라에 들어와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옛날에 그 무시무시한 율법의 심판에서도 해방되었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잡기 위해서 준 경찰관과 같습니다. 그러나 율법의 권세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로 모든 죄를 다 청산하심으로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해방된 사람입니다. 압박과 서름에서 해방된 사람입니다. 율법은 더 이상 우리를 압박하고 우리를 정죄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값주고 사주셨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율법에서 해방되고 우리는 인간 행위의 자랑에서도 해방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생각이를 좋은 일을 해야 선을 많이 해야 천당에 간다고 말합니다. 이건 일본적으로 세상 종교들이 다 강조하는 것입니다. 좋은 일을 많이 해야 나중에 좋은 데 간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 행위로 말미암아서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어떤 간증 집회에서 간증을 인도하는 사람은 상당히 율법적인 사람입니다. 사람이 착한 일을 행해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을 은근히 주장하는 사람인데 한 사람이 일어나서 간증을 하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내가 죄가 다 용서를 받고 성령으로 인치심을 얻고 거듭나서 매일매일 감격과 감사와 눈물 흘린 생활을 하고 천국의 소망이 가득 차다고 간증을 하고 나니까 앉으니까 이분이 형제여 당신이 그런 은혜를 받기 위해서 무슨 좋은 일을 행했을 것 아니요? 그 일도 좀 말해 주십시오. 아, 참 내가 잊어버렸네요. 일어나지. 내가 행한 것은 개망나의 집밖에 없습니다. 늘 하나님을 거역하고 선택에 가면서 미운 행실만 다 했는데 내가 한 행위는 하나도 없고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맞았습니다. 시편서 16장 2절에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혈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야훼는 심령을 감찰하시다. 이사야 64장 6절에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다서 우리의 의인은 다 더러운 옷 같다고 말한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7절에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었으니 우리가 감사해야지요.
행위로 자랑을 하기 시작하면 큰일 나죠. 행위가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 계시겠어요?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고 버림을 당하여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에베소 2장 8절로 9절 우리 다같이 소리내어 한번 읽으십시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합니다. 구원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뭐 잘했다 못했다로서 구원이 온 것인데 하나님이 선물입니다. 선물요. 그냥 공짜로 주는 선물입니다. 우리 행위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주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 선물로 받고 아무도 자기 자랑할 사람 없습니다. 아무도 자기 자랑할 사람 없습니다. 자기 자랑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 못 들어갑니다. 자랑하는 자는 예수님을 자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자랑해야 됩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선물로 받았으니 우리가 매일 자다 깨다가도 하나님 구원을 주신 하나님 선물로 구원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고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결과는 천국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 있는 곳에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은 소망이 아니라 영원한 산 소망을 얻었지요.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4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한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증한 것이라고 말했지요. 이것이 우리의 내일의 소망입니다. 그곳에는 모든 눈물을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가셨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주일 설교를 마친 후 다음 주일에는 천국에 대한 설교를 하겠다고 광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중에 목사님은 그 교회에 다니는 한 노인으로부터 이런 편지를 받았습니다. 목사님, 저는 55년 전에 아무 값 없이 천국에 있는 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그 땅을 주신 분은 저를 위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몸을 찢고 피를 흘려서 천국 내가 있을 땅을 사주셨습니다. 게다가 그분은 훌륭한 건축가라서 그곳에 제 집도 멋지게 지어주셨습니다. 그 집은 개조나 수리가 할 필요가 없습니다. 화재나 홍수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게다가 그곳에는 도적이 없기 때문에 문을 잠그지 않고 살아도 됩니다. 내 집이니까 쫓겨날 걱정도 없습니다. 제가 사는 이곳과 천국 사이에는 원래 죽음이라는 깊은 어둠의 골짜기가 있었는데 오래전에 그분이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어둠도 다 몰아내어주고 광명한 길로 만들어주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천국에 대한 생각만 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편지를 쓰는 이유는 이제 제 몸이 너무 약해서 다음 주일날 교회에 참석하지 못하고 다음 주일 전에 이 세상을 떠날 것 같습니다. 혹시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제가 없을지 모르지만 천국에서 다시 만나기를 바라며 목사님께 마지막 편지를 올립니다. 얼마나 소망찬 편지입니까? 천국에 땅이 있고 집이 있고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고 그 영광 가운데 가서 목사님을 기다리겠다는 이분의 간증의 편지는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치고는 얼마나 아름다운 편지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다는 것을 알고 끊임없이 감사해야 돼요. 우리 개개인이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공통적으로 감사할 일을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감사는 할수록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불평은 할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감사는 하면 할수록 감사한 일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옛날 독일의 재무장관을 지냈던 마르티 바덴의 이야기를 읽고 저는 큰 감동을 입었습니다. 그는 원래 자유주의 사상을 지녔던 사람이었는데 전문 시절 집권 세력인 극보수파에 밀려나는 바람에 무척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한 번은 어느 지방에 여행을 갔다가 돈이 없어 싸구려 여관에 하룻밤을 묵었는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도둑이 와서 자기 구두를 훔쳐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어찌나 화가 나든지 그 도둑놈에게 있는 욕 없는 욕을 다 퍼부고 저주를 했습니다. 그리고도 성이 안 차서
이제는 하나님을 원망을 해요.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어떻게 나처럼 가난한 사람이 구두를 훔쳐가도록 뻔히 보시면서 내버려 놓았습니다. 자기가 구두 간수 잘 보내놓고 난 다음에 이제 버린 것 하나님께 원망을 했습니다. 마침 그날은 주일이었는데 예관 주인은 화가 난 마르티를 달래가며 그러지 말고 함께 교회에 가자고 했습니다. 여보 당신 알다시피 맨발 벗고 내가 어떻게 교회 가요? 이 추운 날에 맨발을 벗고 내가 쬐벅쬐벅 교회 가란 말이요? 여관 주인이 창고에서 낡은 신발 하나를 꺼내주면서 이거 신고 가십시다. 할 수 없이 그는 여관 주인 따라 교회에 가서 앉았는데 마침 자기 옆자리에 앉은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두 다리가 없는 불구자가 옆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다리가 없는 불구자는 누가 오든 말든 상관하지 않고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는데 옆에 앉아 기도를 들어보니까 하나님 저를 돌보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상망한 세상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해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다리가 없어도 이렇게 주일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해주니 감사하고 다리가 없으니 신발 신을 걱정이 없어서 감사합니다. 아 자기 보고 한 말 같습니다. 너무나 그 불구자의 기도에 충격을 입고 그는 얼굴이 화끈히 달아오르면서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은 두 다리가 없어도 이렇게 감사하는데 나는 두 다리가 멀쩡한데도 감사하지 않고 오히려 구두 훔쳐간 사람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으니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여태까지 감사하지 못하고 살은 죄를 회개하니 용서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그는 기도를 계속했습니다. 하나님 두 다리 있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분은 두 다리가 없는데도 감사하는데 나는 두 다리가 있으니 얼마나 더 감사합니까? 신발을 잃어버린 것도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더 좋은 신발 주시려고 낡은 신발을 가져가셨으니 이제 좋은 신발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날 이후로 마르티는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 인생이 점점 변화되어 마침내 독일의 재무장관으로서 국가에 크게 봉사하며 국민에게 존경받는 정치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잃어버린 구두에 감사하자 그 잃어버린 인생을 찾게 된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말한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감사를 잃지 말아야 합니다. 감사는 하면 할수록 감사할 일이 더 많이 생깁니다. 서펄전 목사님은 설교할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촛불을 보고 감사하라. 전등불을 주실 것이다. 전등불을 보고 감사하라. 그러면 달빛을 주실 것이다. 달빛을 보고 감사하라. 그러면 태양을 주실 것이다. 태양을 보고 감사하라. 그러면 촛불도 전등불도 달빛도 필요 없는 천국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개인적으로 무수히 감사할 건 많겠지만은 예수 믿게 된 것이 제일 감사하고 잃어버린 나를 찾아서 정체불명의 사람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중복음으로 옷 입고 삼중축복으로 두루마기를 걸치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으니 너무나 감사하고 아무리 죽어도 천국의 영원한 소망에 있어 눈물과 근심과 탄식과 이별하는 것이나 고하는 것이나 앓는 것이 없는 천당에서 살 것 대신이 감사할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본적인 것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항상 감사하며 크고 작은 일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짐을 짊어져 주시고 우리의 일을 해주시고 우리가 주님께 엎여서 강물을 건너고 안겨서 사막을 지나갈 수 있으니 늘 주님을 바라보고 감사 찬양하며 살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실 말이지 하나님 우리 너무 감사함이 없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좋을 때만 우리가 감사하고 혹은 좋은 일이 있어도 감사할 때도 많고 조그만 일에도 불평과 원망과 탄식을 너무나 많이 하고 살았습니다. 성경에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느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고 했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 것이 너무나 많이 원망하고 불평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감사절기에 내 아버지 하나님 일시적으로 추수감사를 드리지 말고 마음 근본적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진실로 감사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마르티가 구두 잃은 것을 감사하자 인생이 달라진 것처럼 우리도 적은 일에 감사함으로 전 인생이 달라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